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 오후 1시쯤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인력 60여 명과 진화헬기 2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산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와 태백을 제외한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지와 정선 평지에는 강풍예비특보도 발효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